너무 이렇게 하시면은 전화 없지. 나는 만약에 서서 할 거면 키가 안 맞으니까 얘한테 들어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들라고 하고. 어떻게 들어? 그냥 뽀뽀하다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뽀뽀하고 이렇게 든다. 와우. 그냥 들어라. 나도 여자 전화 없지. 그러면 벽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 그냥 벽치기를 장난감으로 해주십시오. 이건데 근데 계속 근데 이상한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마 딱딱다가 설까요? 형들이 아니면 휠을 이렇게 깨는 어떻게 돼? 서서 할까 이렇게? 아 성우도 이상한가? 고방고 아니면은 나쁘지 않지. 아니면은 서서해서 날 들으라니까. 아니면은 뭔지 알잖아.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연결돼야 되니까. 했다가 그 계속 그렇게 안 하잖아. 이거 뭐 웃기지 않아? 그 아니 그 그런 나눔을 얘기한 건 아니야. 어떤 거였는데? 이거. 이렇게. 아 약간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라고? 아, 야 이러면 힘들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봐.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배님 이거 괜찮아요? 아니죠 이거. 야 너가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안 그냥 앉아서 그래도, 할게요. 앉아서 하자. 아니면 뽀뽀하고 그래 떨어졌다. 아 안 칠까 이렇게? 아 앉혀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두 번째를? 어 그것도 괜찮아. 괜찮죠? 요 키스의 컨셉은 네. 연인들이 하는 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 연인들이 그죠. 하는 울면서 하지 않는 즐기는 키스라고 아이 감독님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앉는 건 어땠는가? 그래 그럼 아무 상관 없어. 앉는 건 어때? 왜냐하면 두 번째 키스는 지훈이가 리드해주는 거 그리고 약간 우리 둘 다 서서 한 적은 있지만 앉아서 한 적 없는 거 같아서 오후 햇살에 흥미로운 즐거운 키스 일단 해 지기 전에 가시죠. 아름다운 키스씬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볼게요. 사관 시절 절친했던 버시오입니다. 대왕 대변학께서 벌에 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의 내 아니야? 내 아니야? 저 보십니다. 너무 지금 너무 좋다. 한번 얘기했는데. 다리. 미안하시죠. 형과 반대편이에요. 저 반대로 갈까요? 반대. 그러니까 아, 그거 뭐야?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준비 중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큐!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아이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고 싶어 했는데. 뭡니까? 체험캠, 학연캠. 학연캠입니까? 제가 선배님께 하트를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다시. 네, 그리고 스마일! 네,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은 씨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아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와이어를 처음 이용해보는 거라서 되게 조금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였고 아무래도 안전 장비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보기에는 되게 좀 민망하고 웃길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촬영했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의 가온이 액션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막상 여기서 무게 잡아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깔끔하게 담백하게 오랜만에 현이가 왔어요. 좀 매일 나와요 거의. 안녕하세요 남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3주 동안 많이 고생을 할 것 같은데 다 같이 아프지 않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